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세상 꿈꿉니다. 동물 행복 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네, 얼마 전 경기도 안성시에서 두 눈이 처참하게 훼손된 유기견이 발견돼서 정말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런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 914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학대범들은 잡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나요? 이게 실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를 하거나 잔인하게 죽이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물학대 사건 대부분이 그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고 또 동물이 직접 증언을 할 수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늘긴 했지만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동물학대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출발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꿈꾸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네, 애니멀 시그널. 오늘은 또 어떤 반려동물을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애니멀 시그널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주택가를 찾은 제작진.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루키야, 어유, 바깥에 나오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어깨에 뭐예요 이거? 앵무새예요, 우리 루키야. 혹시 저희한테 그 제보해 주신 분이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얘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요? 얘 아니고요. 저희 집에 다른 애들이 또 있어요. 제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집안을 가득 채운 커다란 새 장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우와, 앵무새들 정말 많네요. 우와, 많이 키우시네요. 여기 동물들이 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앵무새 8마리, 강아지 1마리, 9마리. 얘는 이름이 뭐예요? 얘는 나니요. 나니? 네. 오늘의 주인공이 앵무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앵무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총 8마리 앵무새들과 함께 사는 보호자. 알록달록 귀여운 앵무새들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것 같은데요. 어머, 색깔 예쁘다. 저기는 그냥 앵무새의 집인데요. 나나하고, 예, 나나하고 저기 남자애는 모모. 걔는 잘 안 와요, 사람한테. 이 녀석이 바로 보호자의 고민거리라는 오늘의 주인공 나나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이게요? 중독이에요, 중독.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 잘하네. 나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아요. 다 챙겨줘야 되니까. 진짜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앵무새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바쁘다는 보호자. 이게 앵무새 밥이에요, 사료. 여러 가지 사료들을 섞어 영양이 듬뿍 담긴 먹이를 준비하는데요. 그래, 밥 먹자. 저런 거 다 먹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돌봐주려면 정말 손이 많이 간다네요. 좋아하잖아. 나나. 이제 나나의 먹이를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케이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보호자. 먹이를 재빠르게 케이지 안으로 밀어넣는데요. 얘한테는 좀 약간 조심스러우시나요? 물어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한번 물리면 되게 많이 상처가 깊어요. 요 눈동자 요거 봐. 요 눈동자 요거요. 요렇게 되면 이제 공격하려고. 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너. 정말 나나의 눈동자가 움직여요. 나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케이지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그때.
오! 뭐야? 갑자기 나나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케이지 위로 올라가 다른 새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나나. 공격하는구나. 아, 공격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말려도 소용없는 상황. 장갑이나 뭐 양말이라도 있어야지. 조심조심 나나에게 다가가는 보호자. 그 순간 보호자의 손까지 물어버리는 나나. 그 보호자 근데 공격하잖아요. 아이고. 이미 보호자의 손 곳곳엔 나나에게 물린 상처가 가득한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굴에 비하면 뭐 이런 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앵무새가 공격성 있다는 얘기는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보호자의 딸 지수 씨가 도착했는데요. 과연 나나가 지수 씨에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까와는 달리 지수 씨의 손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따님은 괜찮은가요? 어머니 공격을 좀 많이 해요.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은 쫓아가서 물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물려고 그래요. 사실 나나는 생후 10개월 무렵부터 보호자를 향해 공격성을 보여왔다는데요. 그래서 한번 얘를 입양을 보냈었어요. 처음 앵무새를 키우다 보니까 이 큰 애가 무는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보냈는데 사장님이 못 키우겠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번 보내봤기 때문에 두 번은 못 보내겠더라고. 보호자와 나나를 화해시키기 위해 나선 지수 씨. 평소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나나를 위해 외출을 하는데요. 나나, 오래간만에 나가지? 응. 좋았어. 저렇게. 아유, 저렇게 이렇게 또 사이가 좋을 땐 또 사이가 좋은데. 그들이 도착한 곳 바로 보호자의 일터입니다. 아치. 거기 있어? 응, 거기 있어? 집에서와는 달리 가게에서는 얌전하게 잘 논다는 나나. 와, 되게 신기한 거 많이 진짜, 하네요. 진짜, 지금 나나가 하는 게 맞아요? 어머, 너 지금 휘파람 부는 거니? 와, 덕분에 최고 인기 스타가 됐는데요. 안녕, 나나. 반가워. 오늘도 신난 날이지?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의 손길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격을 안 하나 봐요. 그러네요. 나만 그러는 거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나와 보호자. 과연 외출 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나나야, 집 보고 있어? 털 뽑지 말고. 털을 뽑는다고요? 예, 털을 씹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그러고 보니 군데군데 짧아진 나나의 날갯깃이 보이는데요. 귀털이 지금 좀 이상하죠? 약 1년 전부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며 시작됐다는 나나의 이상 행동. 자신의 날개깃을 물어뜯는 자해 행동을 반복해왔답니다. 과거 심한 자해로 인해 날개깃이 크게 손상되기도 했다는데요. 발정기가 되면 자해하는 애도 있고 무는 행동을 하는 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를 들였죠. 나나의 자해 행동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보호자. 하지만 나나의 공격성과 자해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나나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는 거랑 자해하는 거랑 그것만 해결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손에 그 양말을 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나나가 1년이 넘도록 자해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나나만의 뭐 아픈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있지는 않나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나나의 공격성과 또 자해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우리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룸메이트입니다. 신용주 박사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느낀 거지만 앵무새가 생각보다 공격성이 강합니다. 예. 혹시 앵무새의 종류에 따라서 공격성에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공격성이 없는 앵무새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체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은 공격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는 피해는 커집니다. 공격성이 있으면 앵무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로 하지 왜 그러는 겁니까? 비록 말을 잘할 수 있는 앵무새라 할지라도 사람과 말이 안 통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아... 저희가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을 예. 수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스스로 날개 깃을 물어뜯는 이상 행동을 보여서 좀 네. 걱정스럽더라고요. 앵무새들은 어떤 경우에 자해 행동을 하나요? 혹시 두 분 어렸을 때 본인들 두 분이나 또는 주변에 머리카락을 뜯어먹거나 또는 손톱을 뜯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뜯어먹어요. 손톱이 있었고요. 손톱은 있는데 네네. 머리카락 뜯어먹는 거는 또 뭐 있었어요? 저 못 코딱지 있었어요. 코딱지 먹는 친구. 그건 더러운 거고요. 그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피부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가 나면 그걸 쥐어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뭐가 하나 나와서 이걸 뜯고 있는데 이런 맥락들이 전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작게 보면은 일종의 우울증 또는 강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자해의 수준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아까 혹시 잠깐 나는 거 보셨나요? 봤어요. 깃털들이 이렇게 마치 그 이가 빠진 것처럼 돼 있죠. 과거에는 훨씬 더 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른 집에 잠깐 갔을 때는 지금 좀 많이 회복됐는데 저런 형태의 모습들이 전형적인 이제 우울이나 강박에서 기원한 자해 행동들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른바 동물행동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나가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행동들 중에서 공격성은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격성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만 주의한다면 당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보이는 이른바 자해 행동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자신을 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런 상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프다. 네, 마음이 매우 아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주 전문가가 직접 나나를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요. 나나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나나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이구, 엄청 많네요. 사람을 따르지 않는 녀석이고. 얘네들은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앵무새들의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떨까요? 페이지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에 비해서 매우 좋게 네 크게 잘 해놓으셨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나나와 인사를 나눠보는데요. 나나의 케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전문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 크레터스는 원래 씨앗을 거의 먹지 않아요. 과일하고 야채 이런 게 전체 먹이의 거의 80%에서 90%거든요. 깃털 아래쪽이 살짝 지금 이제 씹혀 있는 게 보여요. 그루밍 하는 과정에서 털을 고르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지금 있어요. 벌써 1년째 보호자를 향한 공격과 자해 행동을 보이고 있는 나나.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격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걸로 인지를 하고 공격성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 나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모예요, 어머님이. 그런데 새로운 새가 들어오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고 어깨에 앉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나는 뭘 느끼겠습니까? 그 사랑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앵무새에 대한 질투와 보호자를 향한 원망이 공격성으로 전환된 건데요. 야! 따라서 보호자의 딸 지수 씨에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앵무새는 사료를 먹는다라고 알고 계세요.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앵무새가 원하는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처럼 침이 이렇게 나오지 네. 않고 앵무새는 입이 많이 건조해요. 그러면 저런 형태의 마른 펠렛이나 곡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물 말아먹는 거예요. 네. 까끌까끌한 거예요. 나나가 공격성과 자해 행동을 보이게 된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먹이입니다. 건식 사료 위주의 잘못된 먹이 급여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돼 이상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클렉터스 종인 나나에게는 과일 위주의 먹이가 적합하답니다. 우리 나나, 그리고 나나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쪽에서 큰 도움이 되는 바나나. 그런데 껍질을 까지 않습니다. 네. 야생의 느낌을 그대로 주기 위해서 네 그대로 써요.
색색의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주면 영양가도 높고 나나의 입맛을 더욱 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대망의 계란. 그래서 그냥 통째로. 이클레터스는 과일이 매우 중요해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중심으로. 채소류도 한 줌. 단백질하고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먹이를 하루에 두 번씩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에 한 번, 그다음에 네, 네. 오후 늦게 한 번. 네, 네, 그리고 네. 나머지 펠렛하고 곡물 사료는 20% 정도. 그게 넘지 않게. 올바른 먹이 급여를 위해 전체 먹이의 80%를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되도록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키 좀 낮은 소나무가 있을까요? 씹어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한데 돈 주고 장난감을 사지 마시고 현 단계에서는 제가 준비해온 게 하나 있고 심용주 전문가가 준비한 방법 바로 집 주변 나무를 이용해 천연 놀잇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들이 또 나나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솔잎과 잔디를 이용해 케이지안 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해줍니다. 오, 나나도 솔잎이 궁금한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나가 바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되면 자기 깃털을 뜯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 가지고 놀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천연 놀잇감의 경우 점차 형태가 변하면서 나나의 지적 호기심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다네요. 네,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이 전환된 공격성, 애정관계에서 나오는 전환된 공격성은 그 애정관계의 구조를 풀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솔루션이라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는 짝이 생기면 더 이상 보호자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나나의 경우 이미 짝으로 맺은 모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성이 줄어들길 기다려줘야 한답니다. 다만 보호동, 지루함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방금 제공한 여러 가지 행동 풍부와 그다음에 먹이를 바꾸는 방식 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자해하는 앵무새를 위한 솔루션 복습해볼까요? 촬영 이후 나나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솔루션을 실천하고 있다는 보호자. 덕분에 나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자해하는 것도 많이 나아졌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안 좋게요. 앞으로 나나랑 같이 그런 일이 없게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시로 공격과 자해를 일삼던 앵무새 나나.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랄게. 그동안 나나가 공격성을 보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먹이 때문일 수 있다니 진짜 의외인데요. 입맛에 맞지 않는 먹이를 먹으면서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으면 자기 깃털까지 물어뜯는 행동을 했을까 안쓰럽게 합니다. 네, 예. 보호자의 작은 실수가 반려동물에게는 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요즘 앵무새 키우는 분들 꽤 많이 계시는데 그에 반해서 앵무새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앵무새한테는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뭘 먹이는 게 좀 가장 좋을까요? 종에 따라서 먹이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앵무새 중에는 고기를 먹는 앵무새도 있고요. 곡식을 주된 먹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과일이나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곡식을 먹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료라고 불리는 것들은 완전히 말라서 영양 성분도 없고 앵무새 입장에서 먹기도 어려운 소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불려서 준다든지 또는 싹을 튀어서 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핵심은 자신이 키우고자 하는 또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앵무새가 야생에서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그 앵무새가 원하는 영양학적 요구량을 사육상태에서는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앵무새는 사료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앵무새 사료는 거의 다 권식 사료인 거예요?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료 회사의 입장에서는 부패하면 안 되고 그렇죠. 보존기간이 오래 있어야 판매하는 데 용이하겠죠. 따라서 앵무새가 실제로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사료를 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네.
이런 과일 같은 거 사주는 게 네, 좋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내 과일 살 때 앵무새 과일 같이, 내 채소 살 때 앵무새 채소 같이 사서 그 앵무새가 원하는 제대로 된 먹이를 먹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양학적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무새가 지능이 워낙 높으니까 단순한 먹이를 계속 주게 되면 질려버려요. 그게 또 다른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먹이를 주되 그 먹이는 기본적으로 그 앵무새가 야생에서 먹는 것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앵무새가 케이지 안에서 지루해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솔잎이나 잔디밭을 깔아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앵무새가 집안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집의 여건을 앵무새의 경우로 치환하면 됩니다. 아, 똑같구나 사람이랑. 그렇죠. 어허. 우리가 보통 사람은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서 사실은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는 새장의 크기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의 앵무새의 기본적인 활동, 즉 비행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죠. 앵무새의 네. 크기가 저 클레터스는 한 300g에서 400g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로 따지면 지금 이 스튜디오의 몇 배 정도 크기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앵무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앵무새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저의 경우는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앵무새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춰주되 그중에 핵심은 다양성,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음식, 마지막으로는 교류예요. 새를 키우는 분들 중에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10시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앵무새의 입장에서는 지옥이에요. 오. 그죠? 자기는 버림받은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항상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럼 보호자가 와가지고 보호자 너무 보고 싶었다고 왜 이제 왔냐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해요? 불 꺼버려요, 시끄럽다. 그죠? 끝으로 공격성이 강한 그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시다면요? 내가 어떤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 동물과 평생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헌신이 없이는 다른 동물을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셋이 가서 어디서 식사를 할 때에도 서로 뭘 좋아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아, 저는 장혜연 씨가 뭔 좋아하는지. 아, 연주를 많이 하신 건가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피곤하다, 피곤해. 예, 알겠습니다. 헌신, 배려, 그리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공부해야죠. 맞습니다. 공부 안 하실 분들은 절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맞아요. 예, 앵무새는 영리해서 이제 사랑과 관심을 주는 만큼 보호자에게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앵무새 나나의 시그널을 이해하는 데 도움 주신 우리 심용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